Memorandum. During the past year, Alta Manufacturing had 30% more on-the-job accidents than nearby Panoply Industries, where the work shifts are 1 hour shorter than ours. Experts believe that a significant contributing factor in many on-the-job accidents is fatigue and sleep deprivation among workers. Therefore, to reduce the number of on-the-job accidents at Alta and thereby increase productivity, we should shorten each of our 3 work shifts by 1 hour so that our employees will get adequate amounts of sleep. Memorandum. Memo. During the past year, Alta Manufacturing had 30% more on-the-job accidents than nearby Panoply Industries, where the work shifts are 1 hour shorter than ours. During the past years, 지난해 중에 Alta Manufacturing, 제조업체가 되는 거죠. Alta 제조업체는 30% more, 30%가 더 많았다. 비교급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찾습니까? 된을 찾아야 되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죠? 그렇죠. 무엇과 무엇이 비교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과 무엇이 비교되고 있습니까? 이것과. 다음에 Panoply Industry, Panoply 산업. 요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Nearby라고 하는 것은 인근에 Panoply 산업체보다, 산업보다 On the job accident, 예, 바로 인사사고를 나타냅니다. 인사사고 30%나 더 많은 인사사고가 있었다. 콤마 where가 나왔죠? where라고 하는 관계부사죠? 이때 콤마 다음에 where가 나오면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work shift 근무 교대죠? 교대금을 말합니다. 근무 교대가 1 hour shorter than hours 우리의 근무 교대 시간보다 1시간이 더 짧다. 관계대명사 where 어떻게 쓰는지 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grammar structure로 이동하겠습니다. 관계부사 wher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개의 문장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The world is a stage. 세상은 일종의 무대이다. Every man must play a part in the stage. 모든 사람들은 그 무대에서 역할을 해야만 한다. 자, 이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A stage. 이쪽에 the stage. 같은 부분이죠. 근데 이게 그 in the stage까지 하나의 덩어리로서 같이 묶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A stage 그리고 in the stage 이렇게 묶일 수 있죠? 그런데 in the stage라고 하는 거 어디 어디에 이 말이죠? 아, 그러니까 뭘 나타냅니까? 바로 장소를 나타내죠. 장소를 나타내는 것 앞문장에 stage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표현 바로 wher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where를 우리가 관계 부사라고 얘기합니다. 관계 서로 두 개의 문장을 관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부사가 왜 붙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 스테이지를 선행사라고 얘기하죠. 선행사가 이 부분에서 Every man must play a part 이 부분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 맞춰진 거죠. 무슨 역할입니까? In the stage 이런 개념이니까 바로 장소 개념이 되는 거죠. 장소를 나타내죠.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들은 장소, 시간, 방법, 기타 등등은 전부 다 우리가 부사로 처리하게 되죠. 그래서 관계 부사라고 하는 말이 붙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관계부사 where입니다. 스테이지는 선행사가 되고요. 그리고 관계부사절은 무슨 절입니까? 부사절이 아닙니다. 부사절이 아니라 스테이지를 시켜주는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선행사가 관계사절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무슨 역할? 예, 어떤 경우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장소부사고 어떤 경우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부사고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장소부사고의 역할을 할 때 관계부사 where를 쓰게 됩니다.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The building where we work stands on hill. 빌딩이라고 하는 이 선행사가 관계사절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건물 안에서 일하다 건물 안에서 즉 장소 개념의 부사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where가 쓰인 겁니다. 건물 안에서 in which 물론 대신해서 쓸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 place where people buy and sell things is called a market. 선행사 the place가 관계사절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물건을 사고 판다.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장소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where 대신에 in which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the place 다음에 is called a market 이렇게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문장 보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는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문장을 보시면 훨씬 더 문장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판매하는 장소는 시장이라고 불린다. 관계부사 왜요? 여러분들 느낄 수 있겠습니까? Experts believe that a significant contributing factor in many on-the-job accidents is fatigue and sleep deprivation among workers. Experts believe. Expert? 예, 바로 전문가라고 하는 뜻이죠. 전문가들은 뭐뭐라고 믿는다. That 이하를 보면 됩니다. That 이하에서 주어가 무엇일까요? 주어, factors가 바로 주어가 됩니다. 동사는, 그렇죠, is가 되는 거죠. 요인은 바로 뭐뭐이다. 이렇게 문장 연결되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significant, 중요한, 의미 있는. 다음에 contributing, 공헌하는, 기여하는. and money, on the job accident. 많은 인사사고에서 중요한, 중요하게 기여하는 요인은, 즉, 상당히 중요한 요인은 바로 뭐냐면 fatigue, 피로라고 하는 뜻이죠. 피로와 deprivation, 박탈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sleep deprivation, 수면 부족을 말합니다. 누구 사이에? 근로자들 사이에 피로 그리고 수면 부족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믿는다. Therefore, to reduce the number of on-the-job accidents at Alta and thereby increase productivity, we should shorten each of our three work shifts by 1 hour so that our employees will get adequate amounts of sleep. Therefore, 그러므로, 뭐하기 위해서, to reduce, 뭐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to에 연결되는 것이 reduce뿐만 아니라 어디 또 있습니까? 그렇죠. increase가 또 연결되죠. 줄이고 늘리기 위해서 thereby. 그러므로 늘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죠? 다음에 여기서부터 주절이 이어진다는 거 문장 보시면 됩니다. The number of on the job accident at Alta. Alta 제조업체에서의 인사사고의 수를 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productivity 생산성이라고 하는 뜻이죠.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는 단축해야 된다. Our three work shift. 3교대 근무를 말하는 거죠. 3교대 근무 하나하나를 by 1 hour. by라고 하는 것은 차이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한 시간씩 단축해야 된다. So then 나와 있습니다. 뭐하기 위하여. 우리 근로자들이 adequate, 적절한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적절한 수면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알타사의 사고율은 인근 업체의 사고율보다 높다. 알타사의 사고율은 30%나 더 높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업무 교대 시간을 1시간 단축해야 한다.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3교대 근무 시간을 1시간씩 단축해야 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높은 안전 사고율은 매출 감소와 연관된다. 사고율과 매출 감소는 언급된 바 없습니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은 4번 선택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근로자들의 피로가 인사사고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높은 사고율의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근로자들의 피로 그리고 수면 부족에 두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도 내용과 일치합니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은 4번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랜덤. During the past year, Alta Manufacturing had 30% more on-the-job accidents than nearby Panoply Industries, where the work shifts are 1 hour shorter than ours. Experts believe that a significant contributing factor in many on-the-job accidents is fatigue and sleep deprivation among workers. Therefore, to reduce the number of on-the-job accidents at Alta and thereby increase productivity, we should shorten each of our three work shifts by 1 hour so that our employees will get adequate amounts of sleep. The snow-covered streets of Park City, Utah are packed for the Sundance Film Festival. The annual gathering is to showcase independent films in the U.S., and it brought out the stars as usual.
This year, there are more documentaries on the schedule than ever before. They include a look at surfing, a film about Imelda Marcos, the former First Lady of the Philippines. The festivities conclude January 24th with the awards ceremony. The snow-covered streets of Park City, Utah are packed for the Sundance Film Festival. Snow-covered street, 눈 덮인 도로가 되겠죠? 어디에 있습니까? 유타주의 파크시티에 눈 덮인 도로는 팩이라고 하는 표현, 모여들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사람들이 붐비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뭐 때문에 붐비고 있습니까? For the Sundance Film Festival, Sundance 영화 축제 때문에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The annual gathering is to showcase independent films in the U.S., and it brought out the stars as usual. Annual, 매년의, 연간의 이러한 뜻이죠. Gathering이라고 하는 표현은 모임이죠. 여기서는 축제를 말합니다. 매년 열리는 이 축제는 independent films, 독립영화입니다. 미국의 독립영화, 다음에 showcase, 예, 이것은 진열장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또 공개행사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또 동사로서 공개행사를 하다. 즉, 미국의 독립영화에 대한 공개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다. It brought out the stars as usual. As usual, 평소와 마찬가지로 스타들을 끌어내었다. 즉, 스타들이 몰려왔다. This year, there are more documentaries on the schedule than ever before. Than ever before. 전보다 더, 어떠어떠한. 여섯 부분, more documentaries. 기록영화가 되겠죠. 올해는 전보다 더 많은 기록영화가 on the schedule, 일정상으로 봤을 때 기록영화가 더 많이 있다. They include a look at surfing, a film about Imelda Marcos, the former First Lady of the Philippines. The former First Lady, 전 영부인이 되겠죠. 필리핀의 전 영부인 이멜다 마르코스에 대한 영화인 A Look at Surfing을 포함하고 있다. The festivities conclude January 24th with the awards ceremony. Awards ceremony, 시상식이 되겠죠. 바로 그 축제는 시상식과 함께 1월 24일 날 결론이 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끝나게 된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축제는 2년에 한 번 열린다. Annual gathering,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Annual, 매년의라고 하는 표현이죠. 따라서 축제는 매년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축제는 1월 24일에 끝난다. 축제는 1월 24일에 끝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용과 일치하는 것, 두 번째가 정답 되겠죠. 세 번째 보시면 다큐멘터리 영화가 작년보다 적다. More documentaries 이런 표현 나와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다는 거죠. 세 번째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필리핀 전 영부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필리핀 전 영부인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영화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행사 참가자들이 예상보다 적다. 아, 팩트라고 하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행사 참가자들이 예상보다 적다가 아니라 많다고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내용과 일치하는 것, 여러분들은 두 번째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snow-covered streets of Park City, Utah are packed for the Sundance Film Festival. The annual gathering is to showcase independent films in the U.S., and it brought out the stars as usual. This year, there are more documentaries on the schedule than ever before. They include A Look at Surfing, a film about Imelda Marcos, the former First Lady of the Philippines, and a behind-the-scenes visit at a national Scrabble tournament. The festivities conclude January 24th with the awards ceremony.